moms. I am Leo mom. 어때요 여러분? 목소리 연기를 직접 해보고 재밌게 소리를 내주고 표정을 많이 지어보니까 애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많은 맘들이 이 의성어가 어렵다, 의성어가 낯설다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 했습니다. 의성어 특집 뽀이뽀이뽀이. 의성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farm animal, wild animal 이런 거는 했지만 자주 쓰는, 사물에 자주 쓰이는 의성어 오늘 준비했으니까 저랑 같이 하시면 이제 영어책 읽기가 훨씬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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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asy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성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어려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못 읽겠죠? 이건 이렇게 읽어요. Onomatopoeia. Onomatopoeia.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랩을 준비했어요. Onomatopo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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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sound? 뭐 이런 미국 초등학생들이 좋아한다는 랩이 있더라고요. 엄청 길어서 저는 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onomatopoeia, onomatopoeia 이렇게 하니까 외우기가 되게 쉬웠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영어에 은근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닉스에 너무 힘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을 파닉스 규칙을 아무리 외우게 시켜도 이렇게 규칙에 어긋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파닉스 강의도 할 거지만 아이들 어릴 때는요, 여러분, 사운드가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사운드가 많이 노출이 된 아이들이, 아, 엄마랑 들었던 그 레인보우, 그 레인보우가 딱 책에 있을 때, 아, 레인보우, 아는 게 글로 읽고 싶어지는 거지. 사운드로 입력이 된 적이 없는 거를 다짜고짜 리딩을 하라고 하고, 라이딩을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영어가 어렵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얘가 못 읽으니까 막 파닉스 규칙을 들이대면서 그건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엄마표 영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있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해? 어, 나 엄마표 영어. 뭐? 영어 노래? 아, nursery rhyme, mother goose. 어, 그건 이제 끝났고 요즘은 나 그거해. onomatopoeia. 어! 너무 있어 보인다. 빨리 따라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onomatopoeia. 이걸 천천히 하려고 그러면 안 돼. onomatopoeia 이렇게 하면 안 돼. onomatopoeia, onomatopoeia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onomatopoeia, onomatopoeia 이렇게 해야지 외워지지. 안 그러면 안 외워져요. 자, 영국식 발음으로는 onomatopoeia, onomatopoeia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냥 onomatopoeia, onomatopoeia 계속해요. 설거지하다가 onomatopoeia. 여보 뭐야 그게? 어, 영어로 의성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자, 의성어는 뭐다? onomatopoeia. 자, onomatopoeia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12가지 제가 준비했어요. I'm ready, go go go. 자, 첫 번째로 이런 게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 남자애들 다이노소어 좋아하고 몬스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 없습니다. 썸프 해볼까요? 썸프 쿵 이런 뜻이에요. 뭐 다양한 데서 쓰이죠. 다이노소어리 썸프 하고 걸어오기도 하고 커다란 락이 썸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빌딩이 썸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쿵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발을 쿵 구를 때는 썸프 외에도 스톰프라는 것도 써요. If you're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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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mp your feet, stomp, stomp 그럴 때 쿵, 쿵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쉽죠? 의성어 하면 여러분 따로따로 볼 때가 어렵지 이렇게 저랑 같이 쭉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 뭐가 있을까요? 자, 쿵이 있으면은 더 작게 탭 있어요. 탭, 탭 이런 것도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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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걸어갈 때도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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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아가들이 걸어갈 때도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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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뭐 똑똑, 똑똑, 탁, 탁, 틱, 틱 뭐 이런 거 탭. 탭이라고만 해도 되고 탭, 탭 두 번 써도 돼요. 아마 영어책에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나요. 팍! 팍! 퐁! 이거예요. 뭐 많이 나와요. 뭐 유리창이 뭐 깨졌을 때 이거 버블 퐁퐁퐁퐁 팝 버블 버블 팝팝 팝콘도 팝. 그래서 영어책에 굉장히 많이 나요. 팝. 그 제가 좋아하는 바다나무 노래도 있죠. 하, 파, 스탑. At the party. 하, 파, 스탑. Everybody. 그 노래도 있죠. 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Crash. Crash 뭘까요? 와르르르르. 와르르르르. 하는 게 Crash. 와다다다다다다 크래쉬 뭐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럴 때 크래쉬 크래쉬 이런 거 발음 크래쉬 삼음절이 아니라 뭐다? 크래쉬 크래쉬 그리고 이 의성어가 어나마르피아가 어나마르피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다 파닉스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 수업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 채널 아 고정. 자, 크래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플래쉬. 스플래쉬. 여름에 가장 필요한 첨벙, 첨벙, 철벅, 철벅. 스플래쉬. 물놀이 할 때 스플래쉬. 이렇게 샤워하다가 애기한테 이렇게 뽕뽕 이렇게 물 뽕뽕뽕 해주는 거 애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스플래쉬. 스플래쉬 이런 거는 발음에도 굉장히 좋아요. 발음에도 스플래쉬 이거 쉬운 발음 아니거든요. 스플래쉬 사음절이 아니라 스플래쉬 스플래쉬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늘어요. 뭐 엄마표 영어를 해도 엄마 영어는 안 는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늘어요. 이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안 늘겠어요? 스플래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름에 피를 패를 피를 패를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피를 패를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는 어? 피를 패를 뭔가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뭐 그 피럴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뭐가 되게 있어 보이는 약간 어렵게 느껴지죠? 피를 패를 피를 패를 피를 패를 이거는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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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리는 소리예요. 피를 패를 피를 패를 피를 패를 피를 패를 피를 패를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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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내리는 소리. 피를 패를 피를 패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렇게 덧붙여 줄 수가 있어요. How's the weather? It's raining. Yes, it's raining. 피를 패를 피를 패를 피를 패를. 애들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리오는 지금도 3살 때 chirp chirp, tweet tweet 그 새소리 있잖아요. chirp chirp, tweet tweet 그걸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본인이 좋아서. 애들은 이런 사운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해주세요. 어느마로피아. 자, 일곱 번째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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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tap tap이랑 마찬가지로 knock knock 근데 이제 탭탭은 걸어가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이 knock-knock은 문 두들기는 소리죠. 문 두드리는 소리. knock-knock 이거는 똑똑 노크 소리라고 하죠. 노크 소리. 근데 knock-knock은 너무 쉬운 건데도 제가 이걸 왜 넣는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기차 소리. p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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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칙칙폭폭 추추 아 추추도 있어요. 추추 추추도 있고 puff puff 둘 다 칙칙폭폭. 칙칙폭폭은 puff puff 추추 이거는 추 뿜뿜 그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추추 기차 가는 소리 puff puff 추추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아홉 번째 붐 정말 많이 나오죠. 이제 나중에 아이들 나중에 학습 만화 보면은 만화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붐
이것도 마찬가지로 꽝! 근데 썸프나 스텀프는 뭔가 무너져 내리고 발을 찍고 이런 거라면 붐은 뭐가 터지는 거. 뭐 마법사가 나타날 때도 붐 하고 나타날 수 있겠고 폭탄이 터질 때도 붐 하고 터질 수 있겠고 그러니까는 꽝은 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링링 링링 따르릉 이런 소리야. 따르릉 뭐 옛날에는 전화벨 소리로 많이 썼지만 요즘은 링링 하는 전화벨이 잘 없죠. 띵동띵동 띠리당땅땡띵 하고 링링 자전거 소리 링링 링링 하고 옛날 전화벨 소리 링링 책에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브룸이 있어요. 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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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자동차 부르릉 부르릉 소리가 브룸 브룸. 자 마지막으로 우쉬 우쉬 있어요. 우쉬 우쉬 우쉬는 뭐 휙 휙 뭐 써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휙 휙 뭐 가르고 뭐 바람 소리 우쉬 우쉬 뭐 스치는 소리 우쉬 우쉬 그냥 우쉬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우쉬 W 소리가 들게 우쉬 해주셔도 되고 자 처음부터 한번 쫙 한 다음에 이게 왜 파닉스에 중요한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썸프 썸프 탭 Room.